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불금을 맞이해서 중국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한잔 대접하기 위해 술이라도 잘 먹자 컨텐츠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몰래 짠 컨텐츠예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요. 우선은 술자리에서 할수 있는 말들을 쭉 모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술 권하기 오간지. 두 번째, 술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센스 있게 술 피하기 오간지. 아니, 이제 술 빼기. 술 빼기 오간지. 아, 저는 못 먹는 거. 그리고 술자리 오간지께까지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거 준비해가지고 오늘 15마디인데요. 늘 15마디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추가되고 나면 한 20마디 될 거예요. 그 20개 다 외워가세요. 아니면 내가 술을 못 먹으면 요거라도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레벨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은 술 권하기 오간지부터 보겠습니다. 술 권하기부터 볼게요. 자, 요게 오늘의 컨텐츠고요. 마셔 마셔 허죠 허죠. 요게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허죠. 술 권하려면 허봐 허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건 간지가 안 나죠. 그래서 간지나는 것들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술을 권하는 자체는요. 이렇게 권해요. 劝, 劝酒, 劝酒, 劝이 권할 권자예요. 그래서 술 권하기 劝酒라고 하고요. 우리는 먼저 劝酒词 다섯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술독에 빠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님 술독에 빠뜨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그냥 계속 허바 허바 하면 뭔가 분위기가 안 돼. 자, 일단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요게 cheers를 중국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간 일본어랑도 비슷하고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캐슈칸트 어떻게 알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어떻게 알지? 자, 첫 번째, 레벨 1. 첫 번째 표현은 일단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중국어 쪼렙도 할수 있어요. 쪼렙도.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 깡베이! 계속 끊임없이 깡베이! 하면 마실 수밖에 없어. 일단은. 내가 레벨이 안 돼. 뭐라고 마시고 하고 싶은데 말 못해. 계속 깐배해. 낯간, 내깐, 니깐, 워깐, 니깐. 계속. 이 깐자가요. 말을 간자예요. 마르다 할 때. 여러분 건조 오징어잖아요. 그래서 마른 오징어 할때그 마르다 하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빼이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빼이는, 이 빼이자는 컵이란 뜻이에요. 컵은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컵이란 뜻이에요. 나무가 아니다. 유리컵 할때그 컵. 그래서 컵을 마르게 해. 다 마셔야 마르지. 그래서 이 깐베이에는요, 되게 무서운 뜻도 있어요. 깐베이에는 그냥 cheers의 뜻도 있지만, 잔을 비우다. 즉, 원샷. 그쵸? 원샷이란 뜻이 있어요. 원샷이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cheers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워깐, 니깐, 워깐, 니깐 하면 되는데 요새 살짝 문제가 되는 거는 깐자가요. 남방으로 가면 fuck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살 봤을 때 내가 깐 했는데 약간 내가 fuck 이렇게 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싸하게 든다. 그러면 깐베이로 빨리 바꾸세요. 원래 깐은요, 그냥 원샷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방에서 깐이 그게 퍽이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 살핀 다음에 더 재치 있게 깐베이! 이렇게 바꿔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깐이 퍽이고 어떤 데서는 깐이 깐베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깐베이! 이렇게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깐베이란 표현이 있고요. 요게 가장 쉬운 표현이고요. 레벨 2는요, 이것도 쪼렙들도 할수 있어요. 레벨 2는요, 깐베이라고만 하면 약간 나는 빠져도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일단 깐베이를 외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빼도박도 못하게, 자, cheers! 우리는 친구! 그래서 뭐 친구! 이런 단어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술을 권하게 돼요. 아, 친구라는데. 나만 빠질 수 없잖아. 아, 뭐 친구라는데. 네, 그러면 뒤에다가 그럼 뭘 넣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뭔가 친구 이런 걸 넣어주면 별것도 아닌데 레벨이 올라간다니까요. 조금 더, 뭔가 우리의 어떤 소속감을 주면서 깐베이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우, 껌말 좋습니다. 깐베일라이. 껌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껌말은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깐베이만 하지 말고 유대감을 주는 거지.
지금 구용구현님이랑 위에 우리 하우더 아니 누구지 우쭈쭈빨 누구지 이분이 쓰신 거 너무 좋고요. 모르시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벙여도 괜찮고요. 까메이 벙여 이러면 친구여 치얼스 이러면 조금 더 사양하기가 미안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쓸수 있고요. 지금 이거 벙여 말고요. 또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깜베이 한 다음에 벙여 말고 이렇게 쓰면 거절하기 좀 힘들어. 남녀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여자라도 가끔 쓰는데요. 이렇게 보면 한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요거 한자만 읽어볼래요? 요게 어떻게 읽히냐면 요렇게 읽히거든요. 시영띠 형제라는데 왠지 약간 피해 자네 느낌이 나잖아. 깜베이 시영띠 이런데 어떻게 나만 빼겠어? 권할 때 약간 유두리 있게 잘 권하려면 깜베이 뒤에다가 수수깐만 넣어주면 돼요. 시영디 벙요 이렇게 하면 미안하겠지. 좀 의형제 의형제 벙요 깜베이. 그리고 아까 우리 구용구현님이 얘기했던 꺼말은요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브로 같은 느낌이다. 얘도 브로, 얘도 약간 브로 같은 느낌인데 얘는 약간 그 이런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의 좀 느낌이 나요.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이런 친구의 느낌. 꺼멀. 근데 이것도 남자끼리만 쓰지 않아도 돼요. 남자끼리만 쓰지 않고 여자들도 되게 오래된 친구, 그냥 같이 자란 친구일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꺼멀. 꺼멀. 꺼 알죠? 형제들. 시옹디. 이것도. 시옹디도 그렇고요. 형제들. 피를 나는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레벨 2까지 가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벙요, 깜베이, 깜베이, 벙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시옹디, 깜베이, 깜베이, 시옹디. 이 위치는 건배하자, 형제여, 형제여, 건배하자. 둘다뭐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밍밍맹몽님이 쓴게 좋습니다. 바꿀게요. 내가 쓴거 조금 그랬어.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요게 밍밍맹몽님이 좋네요. 이런 의견은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벨 3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했는데 나안 먹어. 그러면 우리 우정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먹을 수 없지.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해서 위하여부터, 접속사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뭐를 위하여. 위하여 어떻게 쓸까요? 위하여. 요게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라는 표현인데요. 위하여, 웨이러. 위하여, 웨이러. 우리의, 워먼더, 워먼더. 웨이러, 워먼더. 우정은 요이고요. 뒤에 거는 반드시 우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뒤에 있는 자리에는요, 끝에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면 우리의 사업을 위할 수도 있고, 웨이러, 워먼더, 땡땡. 여기에 뭐 요이, 우정은 요이니까 우정일 수도 있고, 뒤에 뭐가 좋을까? 뭐 성공, 전공, 웨이러, 워먼더, 전공, 웨이러, 워먼더, 合作, 웨이러, 워먼더, 未来, 为了 我们的 明天, 내일을 위하여, 为了 我们的, 뭐가 있을 수 있을까? 为了 我们的, 가장 많이 쓰는 게 우정 정도 되겠다. 전공. 이거 난 싫어. 가끔, 이렇게 막 하라 그러면, 为了 我们的 健康, 건강을 위하여 하자는 게 있는데,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할 거면, 이걸 안 먹어야지. 가끔 되게 생각 없이 술자리에서, 为了 我们的 健康,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앙캉 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앙캉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우정, 성공, 협력, 뭐 미래, 내일 뭐그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이거를 위하여 깜베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를 위하여 깜베이. 웨이러 워먼더 요이 깜베이. 우리는 뭘 위해 볼까? 웨이러 워먼더 관종 朋友, 우리의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깜베이. 웨일러 워먼더 페이메 페이를 위하여 깜베이. 웨일러 워먼더 웨이라이 미래를 위하여 깜베이. 성적을 위하여 웨일러 워먼더 정지. 성적을 위하여 그럴 거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헤이마오님 이것도 좀 역설적이야. 성적을 위하는 거면 술을 마시지 말고 집으로 가셔야죠. 웨일러 워먼더 멍샹. 우리의 꿈을 위하여서도 마시면 안 되지. 대호야 꿈을 꿈을 위해서는 접고 가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웨일러 워먼 더 리에알.
외일로 원한다 이해층은 되지만 외일로 원한다 D&I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별로 더, 여러분 잘 못하시네요. 여기는 외일로 원한다 요이 깜빼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인 거고요. 자, 레벨 4까지 가겠습니다. 레벨 4. 레벨 4. 그리고 이거는 현지에서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부터 들으실 거는 1, 2, 3번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4번부터는 살짝 비즈니스에서 쓰는 건데요. 약간 과장님 이상, 약간 꼰대들을 위한 연어예요. 꼰대들 있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상 꼰대들. 요것도 현지에서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얘는 바이디엔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추엔지오가 뭐라고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추엔지오 배웠잖아요. 추엔지오가 뭐였어요? 요거. 추엔지오가 뭐였지? 추엔지오 아직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추엔지오. 추엔지오. 왜 이래 두고? 자, 추엔지오가 뭐였지? 권하는 거. 그러면 보통 과장님 이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워쭈오뿌 추엔지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워쭈오뿌 추엔지오. 나는 안 권해. 워뿌 추엔지오. 그러면 그게 안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권하지 않지만. 쓰이 쓰이 쓰이는요 쓰이 따를 수이뜻 뜻을 따르게 자기 스스로 난 술을 권하지 않지만 네가 알아서 많이 나보다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약간 이제 두뇌회전을 해서 얘기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요 중국인들은 깜베이 깜베이 하다가 너 힘들면 아유 쓰이 쓰이 이렇게 쓰는데요 쓰이 쓰이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 쓰이 쓰이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마셔야 되는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요 표현은 워쭈 부추엔니 나는 권하는 것이 아니지만 난 자장면을 먹을 테니 넌뭘 먹든지 마음껏 골라 같은 장면입니다. 미말마 앞으로 내일도 출근을 하려면 쎄이 쎄이 먹고 죽어 쎄이 쎄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표현이에요. 부추엔지오는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자, 워쭈 부추엔지오라 여기에 러는 찌오 친구예요. 워쭈 부추엔지오라 나는 권하지 않겠네. 쯔지 너 자기가 칸저 보면서 허봐 쯔지 칸저 허봐 자기가 좀 스스로 잘 상황 보면서 먹어 이 뜻이에요. 워쭈 부추엔이야. 쎄이 쎄이 아이요 怎么办? 怎么办? 要喝啊 要喝啊什么怎么办啊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비즈니스에서는요 취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즈니스 하다가 좀 취해도 아 취하니까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리고 뭐 다음날 좀 놀리고 말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취하면 일이 좀 커지더라고요. 약간 신뢰를 다 잃는달까? 그래서 중국 백주 되게 독한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가서 계속 토하고 계속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취하면 안 돼. 진짜 취하면 혼자 진짜 뭐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취해도 다음날 좀 이해해주는 그런 풍토인데 중국은 그 취한 사람을 뭔가 되게 아, 저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취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다 취해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취해봐서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냥 그만 먹으러 갈때 그만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건데 내가 취해봐서 아는데 진짜 뭐 돼. 진짜 바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 먹으라면 그만 먹고 정말 쎄이 쎄이 알아서 잘 드세요. 쯔지 칸저 허봐. 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내일 정모 오시는 분들 한마디씩 다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째 못 취한지어라. 쯔지 칸저 허봐. 지다 지다 하고 이렇게 쳐먹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쇠이 쇠이는요 무려 HSK로 치면 6급 단어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하소서 쇠이 쇠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부추엔지오는 중국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옛날에는 술이 없으면 뭐 대화가 안 된다 막 이랬지만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요새는 그래도 옛날처럼 먹고 뒤져 막 이런 문화들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랑 비슷한 추세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어요. 부추엔지요. 그럼 요거 표어 한번 번역해 볼까요? 카이처 운전할 때 부추엔지요. 운전할 때 추엔지요를 뿌안 하는 게 자이시 비로소 쩐펑요. 요 정도 여러분 단어 잘 모르는 거 껴있어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이처 운전하다 부추엔지요. 추엔지요 하지 않는 게
자이시 비로소 쩐 펑요. 쩐 펑요. 쩐은 참 이슬 참진 이슬로 진로에 들어 있는 글자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 차가 좋았다고 술안 권하면 진짜 친구. 그러니까 카이차 운전하는 친구한테 술을 권하지 않는 게 진짜 친구죠. 운전하는 친구한테는 술 권하지 않는 게 진짜 친구다. 이런 거고요. 한국 네이버에다가 진짜 친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진짜 친구, 어떤 게 진짜 친구가 나오냐면, 내가 힘들 때 놀리는 게 진짜 친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공감돼요. 내가 힘들 때 놀리는 새끼가 진짜 친구다. 내가 아프다고 할때 옆에서 치킨 먹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거 나오는데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아파 죽어가는 옆에서 치킨 먹어. 걔는 정말 베스트. 걔는 나와 운명까지 함께할 아이인 거지. 내가 진짜 힘들 때 옆에 치킨 먹는 애. 내가 진짜 힘들다고 할때 놀리는 애. 놀리는 애. 그 치킨 먹고 싶어서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짠 벙요. 진짜 친구래요. 그리고 이것도 중국에 식당 가면 요새 꽤 많이 써 있어요. 이것도 중국 가면 좀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기지 마세요라고 써 있고요. 샹饭, 부샹饭, 부샹菜, 그리고 부劝酒, 부샹饭, 부샹菜, 부劝酒.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레벨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술 거절하는 거 다시 쉬운 거 나와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부샹饭, 부샹菜, 부劝酒. 음식 남기지 말고, 밥 남기지 말고, 음식 남기지 말고, 술 권하지 말고. 이게 식당에 표어로 많이 붙어 있어요. 가면 반가울 거예요. 샹팟 하지 말고, 샹차이 하지 말고, 촨지오 하지 말고. 이게 약간 바람직한 어떤 식사 예절 같은 거죠. 요새는 매너 있는 식사. 민바이마. 자, 여기까지가 4번이었고요. 레벨 4였고요. 권하기 4번. 레벨 5는요. 입에 잘안 붙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요. 비즈니스 계약도 막 성사됩니다. 이 말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술자리에서 안 틀리고 잘할 수 있으면, 안 틀리고 잘할 수 있으면 아주 정말 사랑받는 직원이 될수 있어요. 진짜, 진짜, 이거는. 이거 다 내가 해본 거예요. 와, 스티브리님 오랜만입니다. 스티브리님을 위해서 레벨 5. 레벨 5. 잠깐. 레벨 5. 요번 거는 입에 잘안 붙는데요. 연습하시면 할수 있어요. 자. 좀 깁니다. 글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할수 있어요. 이게 라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사랑받는 직원 될수 있습니다. 외워가지고 계약하실 때 가시면 돼요. 感情深, 一口闷, 感情浅, 甜一甜.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좋으면 원샷. 제가 싫으면 입만 대세요. 제가 좋으면 하시고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입만 대세요. 그리고 너무 길면 앞에 것만 해도 돼요. 요만큼만. 너무 길다.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길면. 근데 다할수 있어요. 요거 다 하면 분위기 진짜 좋아져요. 한번 해볼게요. 感情深, 一口闷. 一口闷은요. 한 입에 칵 비워. 한 입에만 비워. 근데 感情浅, 얕아. 感情浅 하면 티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요플레 사가지고 요플레 껍데기만 핥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혓바닥만 대라는 뜻이에요. 요플레 껍데기 이렇게 핥듯이 여기 보시면 感情深, 感情이 깊으면 一口闷, 感情浅, 甜一甜. 感情深, 一口闷, 感情浅, 甜一甜. 노래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나랑 만약에 지시엔이랑은 이제 되게 친해. 그 술자리를 많이 해봤어.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페이 그러면 여러분이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도 이런 거 되게 이건 되게 유명한 말이라서요. 이렇게 네이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말이에요. 感情深, 一口闷,感情浅,一口, 甜一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라서 내가 만약에 感情深 그러면 반대편이 나한테 一口闷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쿠크 다스 하는 것처럼 感情深 이쪽에서 왜 一口闷 하고 같이 죽는 거지. 같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모르면 좀 애매할 수 있겠다. 내가 感情深 했는데 그쪽에서 몰라. 아니야, 대부분 다 알았어. 내가 여태까지 회식했을 때는 대부분 다 알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感情深 一口闷 그래서 이렇게 내가 깐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런 느낌인 거죠. 이쪽이 感情深 그럼 一口 같이 먹고 죽어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칭샨 내가 했어 이코만 그러니까 칭첸 티엔이 티엔 뒤에 거 여섯 개는 까먹더라도 앞에는 여섯 글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샨 이코만 내일 내일 기대해 내일 계속 까 칭샨 근데 안 먹어 막 그러면 이제 다음 날부터 방송에 안 들어와질 거야. 저러는데 진짜 입맛 그 저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러면 너랑 넌 너님은 좀 별로란 뜻이겠지. 간칭샨 이코만 간칭첸 티엔이 티엔 간칭샨 이코만 간칭첸 티엔이 티엔 몇번 하면요 외워져요. 그리고 앞에 여섯 개만 하면 분위기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 이 방에 왔는데 이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병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고 있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거다 됐고요. 그냥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냥 몰라. 나는 중국어 바보야. 근데 중국 가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라도 하세요. 원래 이거는 술 문화는 아니었고요.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 문화에서 온 건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로 치면 이 정도의 느낌을 줄수 있어요. 뭐 드세요 이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탁탁 그러면 예를 갖추는 거. 약간 그 무릎 꿇은 그 느낌 있잖아요. 딱딱 이렇게 하면 탁자 이렇게 두번 딱딱 두드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이 팔목 때리듯이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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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거죠. 드세요 드세요.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많은 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영광이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접어 이렇게 쳐. 이걸 다못 외우겠으면 할수 있으면 하나씩 해볼게요. 깐베이 레벨 1. 깐베이 쇼띠. 깐베이 꼬멀. 근데 만약에 나는 회사에 대리고 상대방은 회사에 막 회장님인데 거기다가 막 비읍 리을 친구 막 꼬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상황 잘 봐가지고 하셔야 돼요. 꼬멀 배웠다고 해서 막 이거는 진짜 비읍 리을 친구인데 상대편에 회장님 나오시고 나는 일개 말단 대리인데 거기다가 막 꺼멀 이렇게 하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지고 다음날 초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위기 보시고 내가 꺼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러브먼더 요이 왜 러브먼더 허조 왜 러브먼더 전공 왜 러브먼더 未来 왜 러브먼더 明天 깜빼 이렇게 하면 술 빼기 어렵겠지. 그리고 과장님 이상 내가 꼰대다 내가 조금 나이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어째 부채지요. 나는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쎄이 쎄이 네가 많이 마셔줬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마지막 거 복습할게요. 깐칭샨 이코만 깐칭 티엔 티엔이 티엔 아 버벅거려 자꾸만 다려야 되는데 깐칭샨 이코만 깐칭 티엔 티엔이 티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할게. 여러분이 뒷말 해줘. 깐칭샨 이렇게 민망하구나. 잠깐만, 이게 7초 걸리니까, 다시, 그냥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야지. 깐, 칭샨, 이코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먼저 딱 하시면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술 드실 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을 보면서 마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을 떼면 나도 떼면 돼요.